그러니까 오늘의 야식 그런 거 정해놓지 않아. 와이프가 욕 본다, 애쓴다, 맨날 이러면서 맛있는 걸 해줘. 그러면 또 내가 먹게 돼. 오늘은 가면 수제비 해준다고 했었거든 아까. 맛있겠다. 안 먹을 수가 있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6시에 먹고 집에 10시 반이나 좀 늦게 도착하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생님 허리는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요즘엔 또 왜 나이 들면 운동을 하기 또 싫잖아. 그래서 그 뭐지? 허리를 대고 비비작 하면은 운동이 되는 기구가 있더라고. 또 몇만 원 주고 또 그걸 샀어요. 근데 배송이 출발했대요. 허리에 대고 이렇게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있어. 아니요. 폼롤러 비슷한 개념인데 허리 저쪽으로 나왔다고 하는 모양이야. 킥스타트에서 이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괜찮냐? 자, 아무튼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비겁한 변명이고요. 운동입니다. 답은 운동이에요. 답은 운동이에요. 나도 알아. 그냥 내가 게을러서 그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시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개념학습에서 시조를 세 편 보면서 마무리했었고, 그지? 지난 시간에 동동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고전시가 3번, 4번 중에서 아마 3번 정도까지밖에 못 건드릴 거야. 근데 이거 금방 끝나는 거 알지? 이 정도의 작품은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끝내버릴 수 있을 테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하나씩 가보자. 먼저 가 작품은 이전연의 시조고요. 나 작품은 신이문의 시조. 세 번째는 홍랑의 시조야. 근데 얘들아, 보통 우리가 시조를 볼 때요, 일반적으로 한 세 편 정도 묶어보지 않든? 왜 그러는 걸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또 맞죠. 그건 또 맞고 길이 문제도 있어. 그것도 맞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조라고 하는 갈래에 기본적인 특성 요소를 하나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얘들아, 시조가 출발할 때는 시조는 누구의 작품이었어? 양반들이 지었어. 뭐에 대해서 노래했어? 뭐에 대해서 노래했어? 기본적으로 양반들의 유토피아를 노래했는데 그 유토피아는 기본적으로는 아니야, 자연친화를 먼저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자. 유교 이념의 실현이었지. 물론 모든 양반들은 모두 유교 이념을 쓴 건 아니야. 사실 그건 아니야. 하지만 양반들의 기본적인 시조 작법을 보면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하고 임금께 충성을 다하고 그렇지? 효를 실천하고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조 짓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일반론을 말하는 건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유교 이념과 더불어서 양반들은 이제 자신이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는 뭘 하고 싶어요 항상?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고 바닷가로 가가지고 막 낚시하고 산나물 캐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든? 무슨 친화? 아니야.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늘어했어? 형? 시조. 3장 6구 45자 3부의 연속 3부의 정형률을 지니고 있는 종장의 차전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그 형식. 맞지? 자, 이렇게 지어졌던 노래가 시간이 지나자 양반들이 누굴 데리고 놀아? 기생들도 같이 노래를 해주려면 시조를 같이 지어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기생들이 이거 가지고 노래했겠니? 그게 아니지. 뭐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잡게 되죠. 그리고 형식은 평시조로 동일했을 거야. 맞냐?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중요한 개념이니까 파란색으로 쓰는 거겠지? 향유층에 확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 그래서 너희들 이 교재를 보면 지금 이렇게 세 편의 시조를 보지. 그 다음에 고전시가 4번 봐봐. 뭐 나왔니? 양반의 연시조 나와있을 거야. 아니? 그 다음 거 넘겨봐봐. 뭐 나왔니? 사설시조 나와있지 않니? 당연히 그렇게 된다니까? 오케이?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고. 자, 마저 채워드릴게. 자,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이제 고위층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류층의 여성까지 포함되는 문학의 갈래로 폭이 넓어졌어요. 자, 이 녀석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확대된다? 평민계층까지 확대되게 되죠. 근데 평민들이 특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노래하겠니? 평민들의 시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탄가놀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혹은 뭐 재미난 이야기,
남편의 어떤 아픔에 대한 슬픔도 나오고 개기르는 얘기 나오고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곤충 얘기 나오고요. 뭐야? 진솔한 생활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다만 이때 이 평민들의 시조의 특징이 또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풍자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아 플러스 해학적 이렇게 써주자. 그러니까 이 사설 시조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슬픈 이야기조차 즐거운 웃음의 현장으로 바꿔버린다는 거. 이랬지? 그래서 사설 시조를 보면 대부분 웃음의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게 발견될 거야. 지나친 열거, 장황한 열거 이런 거 가지고 웃음의 코드를 만든다. 그리고 이거를 무슨 형식에 맞춰서 얘들의 평시조는 답답해.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사설 시조라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글의 길이를 마음껏 조절해버리지. 그럼 그렇다고 사설 시조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야. 실은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어시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시조, 어시조, 사설 시조 이렇게 구분을 해나가는 게 맞지만 이게 기생들의 단계까지만 해도 분명히 평시조를 기반으로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어시조라는 형식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확 늘어버리지 못하면서 평민들까지 확대됐다. 뭐라고? 시조 작품의 향유층의 확대라고 하는 라인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 측면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는 요 세 편은 바로 어디까지를 보는 거야?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감오시죠? 그리고 사설시조를 따로 뜯어서 저기에서 보고 여러분들 문학교과서 공부했었을 때 내신 대비했을 때 아마 그래서 보통 이 세 작품이 사설시조까지 묶여있거나 사설시조가 없으면 뒤쪽에 학습활동으로 나와있을 거야. 대부분 그랬을 거야. 자 그래서 작품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도 파일을 귀찮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오늘 평일이어서 버스 휴가. 저번에 놓쳤어요. 버스 놓쳤어.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요. 약해지잖아. 알았어, 조금 몇 분 이르긴 한데 오늘 수업 뭐 고생했다. 그래, 고생했으니까 요 이런 것까지만 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제자 잠시 한번 정리 짐 싸면서 들으세요. 일단 오늘 6시간이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수업에서는 각자 진도대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요 뒷진도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당분간은 진도를 합쳐서 똑같이 몇 주간 유지를 하면서 보충 일정도 같이 맞춰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듣고 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근데 저 다음 주 월요일이 힘들어요. 딱히 이유는 없음? 선생님 말씀드렸지? 다음 주까지만 고생 좀 해줘. 선생님 오버해서 해드릴 거야. 보시고 가야겠지? 다음 주에 대학 안 해. 안 해. 선생님 얘기했잖아. 아주 높은 확률로 연기될 거야. 그러면은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사거나 모의고사는 이미 늦춰져 있는데 모르겠어. 그건 일정이 나와봐야 돼. 4월 6일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